역시 돌로미티는 남이 운전해주는 차 타고 오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우리 시몬 아저씨가 운전해주는 차 타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내가 운전하고 오려고 그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힘들고. 날씨가 좋으니까 이게 다 살잖아. 살기 좋잖아. 베네치아 35도, 여기 20도. 지금 얼마나 좋아. 이 친구는 뭐야? 스키아메. 스키아메. 오, 이쁘다. 세월한 날이 수이 뿐이야. 그렇지, molto bellissimo. Cosa è questo? Come... Cos'è? La donnola, la martora, l'ermelino, il tasso, sono tutta la, della famiglia di Mustelidi. Ah.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뭔가 데자뷰인데 한 일주일 전에 본 것 같은 풍경인데 여기. 오르티세이 발가르데나 이쪽 트레킹 라인이랑 조금 다르죠. 여기는 완전 정상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2700m니까. 오늘은 트레킹하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온 거라서 이 위에서 커피만 마시고 내려가면 돼요. 에스프레소 먹으면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설탕 다 넣어도 다 안 녹는다고 남아요. 최대한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Buongiorno. 원래 기사님들이 어디 장거리 갈 때나 좀 쉴 때 이렇게 누워서 쉬기도 해요. 물론 위에도 기사님 자리는 의자가 뒤로 더 제껴지긴 하는데 시몬 아저씨는 저기다가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침대를 설치해놨어요. 라꾸라꾸 침대. 돌로미티에서는 그냥 이거 갖다 주는 거야.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피자를 시켜 먹는데 피자 이 페페론이라고 적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페페로니 피자인 줄 알고 시켰어요. 근데 이탈리아어 메뉴에 페페로니가 있고 영어 메뉴에 페페로니가 있는데 이탈리아어 제가 이탈리아어를 하니까 아저씨가 이탈리아어 페페로니를 얘기한 줄 알고 파프리카 피자를 갖다 줬습니다. 어쩐지 이게 채식주의자 메뉴에 있더라고. 아, 제가 뭐 파프리카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그 햄 페페로니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살라미. 이탈리아어로 페페로니는 파프리카입니다. 꼭 참고하세요. 저처럼 파프리카 피자 먹고 싶으시겠죠? 파인애플 피자가 더 좋은데? 우리 슈퍼 콤비네이션 피자에 피망 들어가잖아요. 그 맛이에요, 그 맛. 막 끔찍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냥 콤비네이션 피자 같은 맛이 난다랄까? 그릴에 구워준 거라 꽤겠. 피자 한 판에 10유로. 8시도 되기 전에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베네치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일정이 요새는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원래는 하루 와서 본선 보고 이틀 차에 브라노 무라노선 갔다가 뭐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랬는데 돌로미티라고 하는 아주 신흥 강자가 등장하면서 베네치아가 3박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가 좀 남는다? 쉬는 날이 생겼다라고 봐야죠. 쉰다기보다 그냥 여유가 있는 날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몬 아저씨랑 데이트 갑니다. 시몬 아저씨는 여기 베네치아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면 떨어져 있는 고리치아라는 지역에 삽니다. 고리치아, 노바고리치아, 슬로베니아랑 이탈리아랑 붙어있는 그 지역인데 자기네 집에 가자는 거예요. 와이프분이 사모님이 데리러 온다고 우리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자고. 그래서 그래 뭐 1시간이면 뭐 오케이 가자 해가지고 지금 시몬 아저씨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차 타고 노바고리차 갈 거예요. 노바고리차 가서 슬로베니아 전통 음식 먹고 오랜만에 시몬 아저씨네 가족들 만나고 그래서 여러모로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8시도 안 됐네요. 일단 8시에 기차역에서 시몬 아저씨 만나기로 했는데 과연 우리 시쪽이 아저씨가 나왔을지 가보자고. 시쪽이 아저씨 웬일이야. 시간 딱 맞춰서 나와있네. 오, 오늘 뭐 좀 냈는데 더블이어 뜨러. 아, 이 아저씨 또 사라졌어. 한 눈만 팔면 사라져. 내가 보기엔 분명 어디 커피 마시러 갔을 겁니다. 이 아저씨는 사라지면 커피야. 이 커피 그림 있으면 100% 여기 있을 겁니다. 어? 없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벨라체, 벨라체. 5분 남았는데 빨리 먹고 가야 돼. 트레카페, 페르파보레. 이렇게 찐게미누티. 5분 남았는데도 커피는 마시는 여유로. 4. 저거 슬로베니아에서 타려고 갖고 가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아저씨야. 여기는 기차역에서도 천장이 없으니까 그냥 담배를 펴버리더라고. 이거 봐봐. 이런 게 진짜 마초의 길 아닌가? 그래서 저도 마초스럽게 단추 3개 풀렀습니다. 브라야 더워서 풀렀어. 오늘 그래도 우리 시몬 아저씨네 가족 만나는데 막 대충 나시만 입고 갈 수가 없어갖고 좀 차려입는다고 입었는데 덥네요. 아우 더워. 저희는 베네치아에서 고리치아로 갑니다. 슬로베니아 처음 가보는 와이프 속성 교육 중입니다. 심지어 슬로베니아에서도 되게 마이너한 도시라 한국인들한테는 유명하진 않아요. 시몬 아저씨가 그 동네 출신이고 자기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해서 보여주는 거죠. 둘이 말도 안 통해. 한쪽은 이탈리아어로 얘기하고 한쪽은 한국어로 얘기하고. 더 중요한 거? 이탈리아 놈들 기차 시간 10분 지연되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어. 안 와. 진짜 MT 가는 기분이에요. 제가 또 사단법인 MT 전문가. 대성리, 가평, 청평, 충천, 강촌 진짜 수도 없이 갔거든요. 친구들이랑 뭐 만원, 2만원씩 걷어가지고 당일치기 아니면 뭐 1박 2일 가는데 1박 2일 가면 대성리에서 남자애들 자는 방이 뭐 좋은 거 필요합니까? 그냥 축구장에 천장만 달려있으면 거기서 그냥 대충 이불 깔고 자잖아요. 이불도 말도 안 되는 그 엄청 얇은 이불 깔고 막 덮고 대충 찌그러져 자고 그런 MT 전문가인데 오늘은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네요. MT 가는 느낌. 슬로베니아의 비주류 지역. 그러니까 강촌도 아니야. 강촌도 아니고 어디 뭐 홍천 이런 데 가는 거야. 풍경도 그렇고 시골로 간다는 느낌을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야, 멋있는데. 도착하면 원래 기차 타고 도착하면 펜션 사장님께서 스타렉스 이런 거 거의 다 썩은 은색 스타렉스 끌고 오잖아요. 92년식, 93년식 스타렉스 초록색 번호판. 지금 우리 사모님, 티나 사모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더 뜨거운 것 같아. 여기가 예로부터 와이너리, 와인 생산지. 어? 지금도 와인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다? 날씨가 굉장히 뜨겁다. 아, 어제 비 왔다던데 비 왔는데도 이렇게 더워? 그건데. 더브리어트로. 더브리어트로. 우리가 이제 국가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국경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선을 기준으로 국경이에요.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국경을 사실 이렇게 맞대고 있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쉥겐 조약이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가 유고슬라비아 연방 탈퇴하고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완벽하게 저걸 무너뜨렸네요. 철조망 무너뜨렸네. 진짜 그냥 여기만 보면 가평에 우리 북한강 강변 따라서 그냥 달리는 것 같아요. 북한강 이런 거 있잖아. 백숙집 있고. 변한 게 없어 이 동네는. 야 고속도로 딱지 이거 조만간 안 보이겠는데? 고속도로에 들어가려면 비넷이 있어야 돼요. 저게 비넷이라고 고속도로 티켓 같은 건데 기간별로 끊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저게 일주일 이러면 이제 유리창 안 보이는 거지. 이제 순회 공연 해야 돼요. 여기 동양인이 안 오는 데라서 동양인이 나 보러 우리 마을까지 왔어 이러면 이제 자랑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을에 더 밀리야. 아메리카. 에토 다스 나토. 더블단. 라치. 아 이 차도 오랜만이다. 다예 또예 트랙터. 트랙터. 야야. 야. 어. 스티가. 야. 이건 오 밀라오이카. 더블단. 오이. 더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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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파니. Tiffany, my wife. Bravo. Bravo. Mama Tichna. Yeah. Yeah, yeah. Same. Cortina za kako se reče za slat cortina? Zucc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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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 Hello. Do you remember me? Yeah. Yeah. Okay. What?
Un po'. Non abbiamo il solo quello qua per fare niente, senza... niente. No. Crompieri? Crompieri, eh? Crompieri e brodo. Zuppa di Luca. Eccola. 밖에서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이게 오 niente. 야 여기 진짜 맨날 와도 똑같아요. 어딜 가나 수박 잘라놓고 먹는 거는 전 세계 다 똑같구나. 이거 걸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총알입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사용됐던 총알이랑 포탄 여기다 숨겨놓고 에콰. 야야. 여기다 숨겨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오, 만지아모? 바로 그냥 따서 먹어버려? 어, 마야. 오, 마야.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Good. Yes, I'm good. She's my wife, Tiffany. Maya Jacopi. Maya Jacopi. Yeah, I'm ready. Maya, you look good.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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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Miloika. Dobro dan. I'm Googie. Dobro dan. Dobro dan. It's good. Dobro dan. Maya, so much. Maya, this is the type of guy, to. Maya. Kupeli. Dobro dan. Dobro dan. Maria. Googie. Yeah, Mukke in house. Cow house. Yeah, yeah. 그러니까 여기가 그 소 키우는 데라서 저번에도 봤었어요. 무카 슈납스. 슈납스. Some prosciutto. Yeah. 여기 비밀의 창고예요. 여기 이제 아저씨 작업실인데. 데모. 여기 비밀의 창고. 할아버지, 오 시원하다. 더블단, 고기, 더블단. 이게 슈납스. 자기 레퍼레스 스탬프를 보내 뭐. 내담 도스, 내담 도스. 야, 라라. 50 grade, right? 50, 45. Колко мощно? 50. 50. Wow. Раскужино. Добро. I know my organic in my body is stupid. 그 옛날에는 슈납스를 여기서 흙골 먹었거든. 저기서 먹었었어요. 슈납스. 피클로. 건 가이? 가이 너 베비 비노? 네. 요 베비 알콜 14 아니? 바로 와인 나오는 거야. 스트라우예. 어 독하지 않고 좋다 이거는. Yeah, it's a vino in house store. It's yeah. Great. At home. Perfecto. Dobro, super, super. Кога сте дена прекрштам каре да погледа лево десно, рече рестам ти се надам дојо, не? Па да венко ти едам ти каре дојо. Добро. 먹어. 이거 내 이름은 없어요. 뜨뜻 프로슈토. 곰팡이. Quanto giorni? Qualche dia tu hai? Qualche dia? Non è qualche dia? Un anno. Un po' di anno. 아, 21년 12월 12일에 만들었다고 적어놨네. 돼지들을. 이게 정통이지. 아, 디스. 결국 또 선물을 받아 버렸습니다. 이스 슈납스. 땡큐. 꼬메
me aqua. Gala. 아웃체크로. 진짜 옛날 시골 우리 동네도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남양주 시골에서 자랐는데 지금도 우리 동네는 그린벨트거든요. 옛날에 동네 사람들끼리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은 다 뭐 그냥 여기 가자 뭐 친구네 집 가자 이런 거라서 여기도 아마 다 아는 데겠죠. 초대받았습니다. 초대받은 집에 밥 먹으러 와가지고 이게 또 이 젊은 놈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맞나 싶네. 어? 우린 또 우리 문화가 그게 아니잖아. 일어나서 일하려고 그랬더니 일단 앉으라 그래서 제가 양심상 상석에는 안 앉았습니다. 상석에는 안 돼. 뭐 옆집 사람들까지 다 와갖고 지금 동양 직장 동료가 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왔습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 다 오는 것 같아요. 슬로베니아식 전통 수프. 이 집에서 키운 감자, 이 집에서 키운 그럼 스쿠타, 그리고 요거는 요 집에서 나온 와인. 그래서 이게 다 집에서 키우고 만든 겁니다. 계속 술을 먹으니까 얼굴이 빨개지네. 술 먹고 하니까 덥고 그래. 근데 또 까를로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봤다고 자기가 만든 와인이라고 주는데 안 먹을 수도 없잖아. 그죠? 진. 이게 뭐 계속 나오냐? 먹으면 먹을수록. 어? 아, 와인 나와. 어? 치킨 나와. 치킨. 오. 에우로. 아. 에우로. 약수터. 아. You can swim here. No? No? 와 진짜 차갑다 이거. 와, 어 물고기도 있어.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가 아닌데. 이게 도마뱀 같은 건데. 얘네가 물에서 숨을 쉴 수 있나?